또 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 공원 둘레길에서 흉악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30대 남성이 금속 재질 둔기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살려달란 비명을 듣고 신고해 남성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최주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입니다. 주변을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112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원 주변 산책로 숲속에서 한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행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걸어서 10여 분 떨어진 이 둘레길 안쪽 숲에서 일어났습니다. 둘레길과는 떨어져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것이 들고 내려갔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일로 갔어. 갔는데 어떤 엄마가 죽으래. 이쪽으로 가지 마요. 경찰은 25분쯤 뒤에 현장에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둔기로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수갑차고 양반제를 발휘해갖고 오동포동하고 피는 앉아있었으니까 모르겠고 한장 있게 생겼어.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보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둔기를 발견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은 마시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했는데 음성이었고 전자발찌도 차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피해자와 알던 사이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네, 그럼 바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관악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현 기자,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또 대낮에 이런 흉악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찰서 안에서 조사가 한창이죠.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네, 이 변명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바로 이 안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면식범, 그러니까 피해자와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이나 신림동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범행 장소에서는 금속 재질의 둔기가 발견됐는데요. 이걸 이 범행에 사용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이 둔기 사용을 부인한다면 DNA 검사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뭐 근처 사는 것도 아니었다면 무차별적으로 범행 장소와 대상을 결정했다는 건가요? 더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과거 진료 기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전과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번 사건이 예고된 범죄는 아니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조선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범행 예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 신림동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글도 올라왔었는데요. 하지만 그 예고글과 이번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1차 조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이곳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킬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은 내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현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신림역 사건 이후 순찰이 강화됐지만 또 대낮에 이런 흉악범죄가 터졌습니다. 범행 장소가 인적 드문 숲속이라 경찰이 증거가 될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 피해 내용을 진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김한수 기자입니다. 사건 장소는 산 중턱 등산로 쪽입니다.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 인적이 드뭅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지만 숲속이어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같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신림역 주변과 강력범죄 예고글이 올라온 주변에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숲속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당분간 진술이 어렵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응급치료 중이라 접근이 힘들다면서 어떤 곳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최대한 받아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검색한 인터넷 기록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